안녕하세요. 앤드류의 5분 대백과 사전입니다. 오늘은 원래 올리던 영상이 아니고 좀 다른 영상으로 올려보려고요. 17만 유튜버는 도대체 뭘 쓰나, 무슨 물건을 쓰나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휴대폰을 쓰고 이런 거를 어떤 휴대폰을 쓰고 어떤 가방을 쓰고 어떤 지갑을 쓰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지갑인데, 요거는 루이비통 포켓 오거나이저라고 이제 카드 지갑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는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막상 현금을 끼워 놓게 되면은 지갑이 모양이 안 예뻐지고 불편해서 꺼내기 불편해서 그냥 카드만 넣어서 쓰고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 이제 저 스스로에게 줬던 건데 잘 쓰고 있습니다. 지갑 되게 좋고요. 가격은 그때 일본에서 샀는데 한 35만원 정도 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테가메네타 머니클립인데 이렇게 지폐를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얇거든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얇고, 카드도 이제 살짝 끼워가지고 여름에 어디 잠깐 앞에 나갈 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지갑이 정확히는 지금 두 개입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샀고, 한국에서는 제가 이걸 못 구해가지고 올해 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잠깐 사왔어요.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7인데 뒤에 보시면 그립톡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립톡 보이시면은 라이카라고 카메라 유명한 브랜드 아시죠? 카메라 유명한 라이카 브랜드하고 프라그먼트하고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자, 이 프라그먼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직구해가지고 콘빈이라는 데에서 파는 카드입니다. 기념품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뜯어가지고 카드게임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에어팟 케이스, 열심히 듣고 있는데 에어팟 케이스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안 들으시는 분들 없죠? 에어팟 되게 좋고요. 이렇게 잠그고 다니면서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착용하는 정말 유일한 악세사리들인데, 제가 목걸이나 팔찌 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팔찌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정말 가끔씩 차고요. 요거 많이들 아마 보셨을 텐데 스피드미터 오피셜이라는 브랜드의 팔찌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즘에는 거의 차지는 않고 반지를 더 많이 끼는 것 같아요. 반지는 이거 얼마 주고 샀지? 이거 3만원 주고 산 은반지. 요즘에 이런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시그널링이라고 얇은 반지 하나 있고, 이거는 되게 저렴한 거예요. 두 개. 그리고 티파니에서 1837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예전에 이것도 자주 차는 편이고요. 그리고 베스파 두바이를 하는데 요 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네, 그리고 제가 제 라이브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앱등이라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애플 펜슬하고 아이패드 미니 5, 그리고 맥북 에어는 정말 오래 썼어요. 이거 지금 한 6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짱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 때 대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사용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침대에 누워서 인터넷 서핑하거나 그림 그릴 때. 네,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맥이 있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향수인데요. 나르시소 로드리게스 블루누아르예요. 이거 향은 약간 베티버 향인데 저는 이 향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샀을 때는 이 향수가 거의 한국에 안 들어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흔한 향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거 다 쓰면은 다른 비슷한 베티버 향 들어간 향수로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레도 향초, 코로나니까 세정제, 바셀린, 그리고 행운의 2달러 지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할 때 필수적인 스타벅스 머그컵. 여기다 항상 물을 계속 마시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굉장히 이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비츠의 솔로 3인데 제가 요즘에 방송을 할 때 이걸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소리도 좋고 음악 소리도 빵빵하게 잘 나와가지고 집에서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소개드렸던 물건들, 집에 놓고 쓰는 거 말고 소개드렸던 물건들은 다 어디다 놓고 다니냐면 여기다가 넣고 다녀요. 이거는 원트레상쉘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오헤어 모델이고요.
이게 정장 깔끔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서 이거 재질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검은색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회색 색깔 들어간 게 세일이 많이 들어가서 원래 한 30만원, 25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거 사시면은 가방 분리도 잘 되어 있고 노트북 들어가는 공간도 있어서 꽤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라이브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위스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위스키를 항상 집에 놓고 먹는데 이건 이제 반 정도 먹었죠.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시청자분께서 제가 글렌피딕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직접 선물로 한 병을 사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택배로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술을 보내주셔가지고 덕분에 맛있게 위스키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오키나와에 갔다 오신 저희 형한테 선물 받은 술인데 저기 오키나와 지역 전통술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개봉은 안 했고요. 얼른 개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묵혀놨다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은 따려고 지금 키핑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정말 자주 쓰는 모자입니다. 뉴에라 거고요. 탭으로 그냥 간단하게 머리 안 만지고 나갈 때 써요. 근데 너무 많이 씁니다 사실 요즘에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을 뻔했는데 이게 마이크예요. 제가 평소에 영상 만들 때 녹음하는 마이크는 이거고요. 이게 슈어 건데 가격을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봤을 때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이게 한 7만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보시다시피 핀 마이크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이제 3.5파이 단자가 있는 핸드폰에다가 꽂아서 쓰게 되면은 이제 그냥 바로 그대로 소리를 녹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한 이거 쓴 지 지금 제 처음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부터 썼으니까 한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꽤나 오래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네, 저에게 밥을 벌어다 주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쓰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렸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제가 라이브나 이런 거 할 때 물건 뭐 쓰면은 저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쓰는 물건이 어떤 건지 한번 쭉 다 보여드려 봤습니다. 재미는 별로 없으셨겠지만 한번 이런 것도 해야지 재미있지 않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제대로 된 영상이 올라가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